탈원전폐로 무너진 에너지 대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규탄한다.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그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 국정농단인 탈원전 후 폭풍은 국민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협하는 고지서가 되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해체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요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에 길을 막고 있었으며 탈원전으로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혹세무민하였습니다. 지난 6월 27일 한전은 7월에서 9월분 전기료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아워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고 전기료 연료비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33.6원은 올라야 지금까지 오른 연료비를 메울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였습니다. 한전은 5년 동안 10번의 전기요금 인상을 절실히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입을 막고 횡포를 부렸고 결국 10조 이상의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이 올 1분기에만 약 7조 8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연간 30조 손실이 예상되는 최악의 적자 기업으로 몰락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 중인 원전의 수리, 재가동 및 신규 원전의 운영 허가 등의 불필요한 인허가를 지연함으로써 원전 이용률이 문재인 정권 직전 5년간 81.6%에서 71.5%로 10%포인트 감소한 것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한전의 손해가 약 11조 원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탈원전은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로 50년 과학기술의 결정체이자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 기술을 망쳐놓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탈원전 단체 및 탈원전 부역자들은 이번 에너지 난국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상화 방안을 비판하는 후한무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에너지 난국을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의 탈원전 국정농단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문재인을 비롯해 탈원전을 자행했던 자들과 이에 부역했던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에너지 체계를 흔들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했던 부역자들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1. 국민을 기만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면서 탈원전을 옹호했던 정치인과 언론은 그동안의 거짓 보도를 반성하라. 1. 원전을 공포의 존재로 선전선동하면서 공포 비즈니스로 배를 불린 탈원전 세력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전한 에너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깊이 자숙하라. 1. 탈원전 정부의 거짓된 논리를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를 파괴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사회비 전문가들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2년 7월 4일 원자력 정책연대, 원자력 국민연대, 사단법인 환경운동 실천협의회,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감사합니다.